아주 예쁜 꼭 계란 후라이를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의 꽃인데요. 캐모마일이죠. 요거는 허브로 쓰는 그런 그 차로 마시는 그런 꽃인데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도 예쁘네요. 활짝 피어서 예쁘게 보았던 분홍 조팝이 꽃이 다 시들었는데요. 조팝은 이렇게 꽃이 시들었을 때 가지를 잘라주면 또 새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 조팝을 두번 쳐서 세 번째까지 꽃을 보았는데요. 올해도 이제 그렇게 꽃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든 그 꽃을 가지와 함께 잘라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지를 자를 때 이런 트리머를 이용하면 좀 편하게 가지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몇 개씩 자를 때는 그냥 이렇게 전전가위로 자르면 되는데요. 저는 이 트리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는 텃밭 주변에 이제 국화도 많이 키우고 있어서 국화도 몇번 잘라줄 때이 트리머로 국화를 잘라주면 손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 조팝도 이 트리머로 가지를 좀 잘라주려고 하는데요. 이발을 하듯이 싹잘 깎아줬고요. 워낙에 트리머가 잘 잘리기 때문에 손쉽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잘린 가지 밑부분에서 새잎이 많이 올라와서 또 얼마 전에 보았던 그런 분홍색 꽃이 예쁜 꽃이 또 피게 됩니다. 조팝은 이렇게 키우면 굉장히 그 크지 않게 예쁘게 풍성하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분홍조팝 가지치기를 다 했는데요. 이 외성조팝은 조금 더 일찍 가지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자른 가지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벌써 세 가지가 네 개나 이렇게 나와서 이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외성조팝은 이파리가 올라올 때 약간 붉으스름하게 올라와서 마치 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지들이 새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여기 가지 잘린 부분 옆에서 네 개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자라서 또이 끝에서 또 꽃이 또한 차례 핍니다. 그래서 이런 조팝 종류는 그렇게 한 차례 꽃이 진 다음에 가지치기를 짧게 해주면 또 예쁘게 꽃을 볼수 있습니다. 레드 커런트가 빨갛게 익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익으면 마치 그 보석처럼 이렇게 예쁘게 익습니다. 이게 그냥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주스로 해 먹거나 아니면 요플레에 넣어서 먹으면 나름대로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로 수확하려고 이쪽에도 빨갛게 익은 레드 커런트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아주 예쁘죠. 요거는 블랙 커런트인데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이렇게 검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익은 상태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검게 익는 대로 따서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정원에 이렇게 몇 그루 심어 놓으면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예쁘게 꽃도 보고 이렇게 열매도 여름에 열리면 따서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이쪽에도 많이 달렸고요. 요 커런트는 굉장히 추위에 강해서 전국에서 아마 노지 월동이 될 겁니다. 그러고 그닥 병충해가 없어서 키우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고 맘때쯤에
이렇게 열매를 따서 먹으면 좋고요. 그래서 커런트도 심어서 키우기 좋은 그런 베리 종류입니다. 정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유실수를 심어서 키우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실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커다랗게 자라는 유실수 대신에 이렇게 작게 자라는 베리 종류를 심으면 이렇게 베리 열매에도 따먹고 키우기가 아주 수월해서 그런 작은 정원에는 이런 것들이 키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그 베리 종류를 몇 가지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더 크게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맘때쯤에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순두를 좀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키가 많이 자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매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작게 작게 그렇게 아담한 정원에서는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로 새로 올라오는 순두를 조금 제거를 해서 키가 아주 많이 자라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블랙커런트 오늘 수확을 했습니다. 요즘 정원에서는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과습에 약한 구근들을 캐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알리움과 프리틸라리아 구근을 이제 캐서 보관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콜치컴도 이파리들이 거의 누렇게 시들어서 콜치컴도 캐려고 합니다. 얘도 가을에 심는 추식 구근인데 추위에는 강하지만 과습에 약하기 때문에 장마 전에 캐서 보관을 해야 하고요. 요거는 특이하게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심으면 10월 말 정도에 꽃이 피는 아주 특이한 그런 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꽃대만 쑥 올라와서 꽃이 피기 때문에 상사화 느낌이 나는 그런 아주 특이한 꽃인데요. 작년에 아주 예쁘게 봤었고 봄에 싹이 올라와서 잘 자라다가 이렇게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맘때쯤에 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콜치컴 구근을 좀 캐려고 합니다. 잎이 이렇게 누렇게 시들면 구근을 수확하면 되는데요. 요거는 콜치컴 중에서 그때 제가 콜치컴 구근을 주문했을 때 서비스로 주신 거라서 품종명을 정확하게 써서 주시질 않아서 어떤 품종인지는 모르는데요. 콜치컴, 예쁘게 봤던 콜치컴입니다. 구근이 깊게 들어있어서 삽으로 파내야 될것 같아요. 그냥 하려니까 잘안 나오네요. 작년에 한 개를 심었는데 세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요거는 하얀색으로 피는 알범이라는 요거는 품종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심은 거고요. 알범이라는 콜치컴입니다. 이렇게 알범은 조금 구근이 작네요. 이런 모양이고요. 이거는 겹꽃으로 피는 워터릴리라는 품종인데 아주 작년에 예쁘게 봤던 그런 콜치컴입니다. 또 모양이 특이하네요. 이게 워터릴리입니다. 이렇게 구근을 다 수확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됐고 알범은 이대로 요거 하나이고 워터릴리는 요걸 하나를 캤는데 또 옆에 하나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근을 수확을 했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심어서 올해 가을에 바로 꽃을 볼수 있는 그래서 구근을 심고 아주 빨리 꽃을 볼수 있는 그런 특이한 구근이고 또 꽃도 상당히 그 특이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고 정원에서 보기 아주 좋은 꽃이고요. 이렇게 이맘때쯤 수확을 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콜치컴 구근 캔 자리도 이렇게 화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가을에 심을 때 이렇게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화분을 90일짜리에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게. 콜치컴 9근을 다 캐고 가을에 다시 10일짜리를 화분을 심어놓고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는 샤프란이 또 있어서 샤프란 9근과 또 이게 9근이 번식을 하면 개수가 늘어나면 좀 섞일 것 같아서 이쪽에 잔대지를 해서 둘 경계를 했고요. 이쪽도 지금 이쪽에 히아신스가 있어서 아무래도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서 이쪽도 이렇게 잔대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분리를 해서 이제 여기 가을에 여기 콜치컴을 심을 수 있게 했고요. 여기는 이제 빈 꽃밭이기 때문에 가을에 이 콜치컴 부분을 심기 전까지 여기 비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뭐 화분이나 이런 그 꽃이 있는 화분을 여기다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뒤쪽에 프리지아가 제가 봄에 심은 프리지아가 지금 예쁘게 나오고 있어서 얘를 지금 여기다 두고 보려고 합니다. 프리지아가 그렇게 봄에 심으면 이렇게 여름 무렵에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볼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리에서 보다가 가을에 콜치컴 부분을 심어서 한 10월 말쯤 또 꽃을 보면 됩니다.